대기회 전국체육대회 개인 최고 기록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네. 2.8m의 기록을 또 세웠는데 선수들 오늘 출전한 선수들이 조금 비슷한 기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 장대 높이 뛰기 선수들의 항상 이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면 이 선수들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자, 현재까지는 2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제 성인으로 올라가면서 본인의 기량을 발전시켜서 아파트 3, 4층까지도 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자, 첫 번째 시기. 오우. 지금 약간 완벽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우선 충분히 또 본인의 능력으로 우선 1차 시도를 성공했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에서 보여줬던 이지민 선수를 보면 도약은 괜찮았습니다만 이 마지막에 착지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탄력을 더 이상 받지 못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유빈 선수가 가져갔던 그 높이들을 다른 선수들이 또 성공을 해냈고요. 자, 침착하게 약간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최선의 실패를 했지만 연이어 성공을 했거든요. 자, 상당히 또 좋은 탄력을 보여줬던 선수기 때문에 네.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면서 김유빈이 달려갑니다. 자, 좋아요. 자, 2.7m의 높이 자, 성공합니다. 가볍게 넘었습니다. 가볍게.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김유빈 선수는 이 대시를 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동작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2.7m를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유빈 선수는 우선 개인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네요. 네. 자, 조금씩 조금씩 개인 기록을 올려 나가는 것이 중요한 육상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유빈 선수가 깔끔하게 본인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자, 고민지 선수가 다시 준비를 합니다. 고민지 선수의 개인 최고 기록은 2.70m. 자, 첫 번째 시도에서 한 번에 넘어섰던 이지민 선수죠. 네. 앞서 고민지 선수가 굉장한 자신감도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 시도에서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민 선수가 넘어갈 때 상당히 많은 높이를 올라갔었거든요. 상당히 네, 높은 고민지 선수죠. 네.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고민지. 동광고등학교의 고민지 힘차게 달려갑니다. 고민지 이번에도 여유있게 성공합니다. 네. 고민지 선수가 정말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고민지 선수 역시나 2m 70cm였는데 좀 본인의 개인 최고 기록을 또 이 무대에서 갱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처음부터 빠르게 대시를 가져가면서 네. 높게 뛰어 올랐는 자, 이지민이 준비합니다.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이지민 개인 최고 기록은 2.80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기 선수는 세 번의 기회를 모두 다 실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유빈과 이지민, 고민지 선수가 경합을 펼치겠습니다. 자, 이지민 갑니다. 넘어갔죠? 네, 성공을 했어요. 자, 이지민 선수도 성공을 하면서 계속해서